안녕하세요. 자, 야생 버섯 계절이 돌아오니까 이제 재밌는 버섯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 앞에 굉장히 좀 징그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특이한 버섯 있죠? 자, 주먹 사마귀 버섯인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주로 이제 호남님에서 나오고요. 저희 보령 지역에서는 비교적 좀 높은 지역에서 나와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거 말고도 그 미동정 버섯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실체 크기가 보통 이제 높이는 5에서 한 8cm 정도고요. 예, 지름은 5에서 한 12cm 정도 큰다고 합니다. 예, 갓 모양이 부채를 펴는 듯한 모양으로 생겼죠. 사방으로 이제 꽃 모양처럼 이렇게 퍼지는데요. 예, 이게 세력이 좋을 때 1층, 2층 이렇게 층을 나눠서 겹층으로다가 자라기도 합니다.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가 보이거든요, 지금. 아이고. 자, 여기는 좀 모양이 다르게 예, 지금 자라고 있죠. 아마 그 나오는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갓 표면을 보면 갓 가장자리는 흰색이죠. 솜처럼 생겼고요. 안쪽으로 약간 주황빛을 띠죠. 어떤 건 더 뭐 재색 가까이도 이게 띠는 데도 있나 봐요. 예, 버섯 갓 아랫면은 요거는 이제 막 유균이에요. 막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가 제법 좀 낯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무를 싸고 감싸고 나오는 모양이고요. 자, 가해가 자라난 중이라 더 이제 흰색 테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안부분은 저렇게 있는데 하나를 자, 한번 떼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죠? 아랫면이 그 사막의 돌기처럼 저 오돌도돌하죠. 예, 아주 굉장히 빽빽하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가장자리로 갈수록 흰색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약간 예, 갈색에서 처음에는 오렌지빛 돌다가 갈색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가면서 색깔이 변했죠. 자, 나중에 지색으로까지 변한다고 해요. 버섯 때는 뭐 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위에 돌기들이 보이죠? 자, 지금 이런 형태인데, 대는 이제 짧다라고는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식용요부는 식도불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려진 바는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도불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귀과 버섯들이 좀 있어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이게 많이 보여요. 예, 제가 단풍 사마귀도 봤거든요. 이게 이제 본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제가 가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버섯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먹 사마귀 버섯. 감사합니다.